저는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트 디렉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거운 주제로 강연을 하게 돼서 좀 많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실 전공 서적이나 또는 아니면 미술 서적을 통해서 현대미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서 작품의 이해나 활동을 조금 더 둘러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존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게 뭐가 쓸데없이 많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밀라노에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스퀘어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남산에 있는 6층짜리 경로를 저의 작품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한 3, 4개월 전에 마치게 되었어요. 거기는 1층부터 6층까지 복도나 아니면 실내 모든 작업물이 제 작업 공간으로 작품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런 컨셉은 2014년부터 2064년까지 그래서 총 50년 동안 전시를 하는 한 작가의 건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작품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언제 좀 진중하게 그리게 되었냐면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던 중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물에 한번 빠졌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물에 빠져서 한 일주일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못 뜨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온 상태에서 소리는 들리고 느낌은 다 느껴지는데 눈은 떠지지 않는 상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었고 근데 그건 남과의 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언어가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쯤부터 이제 그 심리치료를 공부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치료의 목적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희대에서 심리학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하게 되고 과연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때의 경험들은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됐었어요. 색감은 되게 화려하지만 사실상 형태는 무의미함을 좀 표현하는 작품들도 했었고 그때 눈 침상에 있으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또는 눈을 떠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을 한 화면에 어떻게 담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는 서울스퀘어에서 작업을 했었던 지금 미생 드래머에서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작품을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주의라는 컨셉 하에 같이 그룹 전시를 하게 됐었고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됐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사실 그건 나중에 벌자라는 생각은 있었고 이런 그림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의류나 제품이나 또는 다른 생활 매서에 한번 적용되는 파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건 매거진이랑 같이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의류로 제 작품 제목으로 의류 브랜드를 내서 네, 작업을 했었고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돼서 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또 의류로 제목이 되는 그래서 작품이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까지 적용이 되는 사례를 네,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드로잉인데 되게 무섭죠. 왜 이렇게 그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보지 못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기억이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누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이 진실이 보이는 완전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드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드로잉을 했었고 이건 대학교 4학년 때의 작업인데요.
이것도 편안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색감이나 아니면은 관절이나 손동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형태로, 그래서 한 화면 안에 편안하지만 불편함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나는 졸업을 하고 나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작업실 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고민이 많았었는지, 개인 작업을 하게 되면서 항상 평면으로만 하던 작업물을 이제 입체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석대봉씨라고 이제 뮤직 아티스트까지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영상을 작업을 했는데, 무섭죠? 네. 잠깐 끊고 가자면, 제가 이렇게 입체나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지금 나한테는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물을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물에서 놀다가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침상에 누운 그런 경로였어서, 저한테는 물이 굉장히 무서운 요소였어요. 그래서 물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막 수영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다이빙을 한다거나 스쿠버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거나 해서 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1차적으로 계속 깨기 시작했었어요. 깨는 과정을 작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기도 했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기억이 다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고, 하지만 그 예전의 경험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경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들인데 무의식 속에 또는 잊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의 내가 성격이 이렇고 외모가 이렇고 나의 사상이 이렇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버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막 흘러내린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 흔적들을 다시 뜯어내고 흘러내린 것들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건 일회성으로 전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 전시를 하건 해외에서 전시를 하건 그대로 이 형태로 전시를 할 수 있게 물성을 다시 한번 재조합을 하고 개발을 해서 이게 붙여져 있는 형태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흘러내린 흔적들을 뜯어내서 여기 이렇게 지층처럼 그 기억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그래서 그림이 그림을 만드는 형태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되게 힘들었나 봐요. 색감이 다 무섭고. 이거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에 보여지는 형태는 전시 공간에 따라서 똑같이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고, 네. 이 작품은 벽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졸업을 하고 나서 아,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과연 유명해지고 싶어서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famous의 fame를 원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건 혼자 작업을 한 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와 작년에 시간이 벌써 2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브랜드 협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뭐 박지원 작가님 뭐 이거는 이런 컨셉으로 가주세요, 이 작품에 이런 색감을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라고를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협업의 형태가 아니라 그 작가, 그 패션 디자이너 분이랑 저랑은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나 아니면 작업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런 것들로 드로잉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거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영상이 빠졌네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그 친구한테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야기, 제 생각을 이렇게 하루 정도 작업을 한쪽 벽면에, 그리고 제가 순서가 다 끝나면 그 친구가 제가 질문했던 이런 그림으로 답변을 또 다시 그림으로 해줘요. 그래서 총 6번 왔다 갔다 내가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질문의 답을 그림으로 해주고, 또 그 친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그림으로, 그래서 총 6개의 레이어가 쌓여진 작업인데요. 이게 5분짜리라서 조금 더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답변을 내려주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밤새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영상 보시면 갑자기 이 오른쪽 화면이 하늘색으로 바뀌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새벽이었다가 저녁이었다가 아침이었다가. 이 친구 이거 그릴 때 전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 작업물은 그 다음 시즌 SS로 이렇게 의류가 작업이 되기도 하고, 이 일전에 아까 보여줬던 작업물들로는 작년 FW 의류로 나왔었어. 그 의류 관련해서는 후반부에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간이 종로에 있는 봄 아카이브 공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작업실로 쓰고 계신 뮤지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3박 4일 동안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화를 이렇게 드로잉으로 나누고 있었고, 그분은 또 음악 작업을. 그래서 총 3개의 패션과 파인아트와 음악이 이런 식으로 협업이 되는 작업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건 단상위에 그린거예요. 우리가 단상위에 놓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 드로잉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김을 왜 그러냐고.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른 파트에서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문학이나 이런 분들과의 협업 작업을 좀 광범위하게 시작하게 됐었어요. 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하게 됐고,
왜냐면 다른 장르가 너무 궁금한데 난 그 전공을 하지 않았어 이유만으로 너무 두려움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더 많은 협업들을 진행하게 됐었고요. 그 전시 공간에서 그 뒤에는 그 겨울 시즌 의류 패턴과 그 당시 작업했던 작업물로 전시가 구성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층짜리 건물에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좀 화면이 확장된 것 같아요. 항상 작은 캔버스나 아니면 내 키만한 캔버스로 작업을 하다가 그 이상의 벽 또는 그 이상의 공간,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공간에 대한 드로잉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이 많이 발전됐죠? 이때부터 이제 촬영 감독님이 오셔서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우리가 셀프로 찍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작업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잘린 부분이에요. 지금 심지어 이 공간은 1층부터 6층까지 2층은 카페고 지하는 펍이고 3, 4, 5층은 세미나실과 게스트하우스로 이어져 있어요. 외국인분들이 여행을 올 때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네, 거의 다 제 거 작업물이 제목이 가제로는 다 매니라 플로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어렵게 제목을 지었냐라고 하면 또 조금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 소녀꽃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는데 약간 웃음을 팔고 꽃을 팔고 하지만 계속 눈물을 짓고 있고 그런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계속 꽃을 팔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나쁘게 말을 해서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기생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겪어오면서 입시 때부터도 그렇고 대학생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도 그렇고 늘 웃고 지내고 하지만 본연으로서 내 모습을 과연 드러낸 게 몇 번이나 되며 또는 그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생만 웃음을 파는 직업이 아니라 모든 삶 또는 나의 행동, 내 직업도 사람들을 위한 내 걸 표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 또한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맨이나 플로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결국에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암호처럼 맨이나 플로어라는 제목을 계속 가져가면서 시리즈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작업인데요. 온 벽을 이렇게 파란색 빛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뭐 이미지로 보면 약간 무섭긴 한데 현장에서 보면 약간 은은하니 햇빛을 받은 듯한 그런 아침 느낌이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한 이미지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단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떼어지지 않고 입체로 되어 있어서 설치의 형태로 작업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미디어시티 건물에서 전시했던 그 이미지와 비슷한 시리즈물을 작업을 했는데요. 이건 4층에서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부분의 작업물입니다. 그 물에서부터의 경험이 모든 그림들을 약간 흘러내리고 누적되고 쌓고 그러다가 다시 또 비닐봉지에 보관했다가 다시 또 오픈해서 다른 작업물로 연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계속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하단 부분 보면 다 건조된 상태의 작품이지고요. 실제로 이제 관람객이나 아니면 거기 여행객들이 와서 밟고 지나가도 무관할 정도로 단단한 성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레질이나 아니면 약간 빗질만 해도 하더라도 이제 계속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5층에서 6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거기가 6층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남산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 거 이미지를 한참 이렇게 되돌아보니 너무 강렬한 색채가 많고 강렬한 형태가 많은데 관람객들이 왔을 때 제가 그냥 무언의 어떤 이미지들을 압박시켜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이 남산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여행했던 기분을 가지고 숙소로 들어갈 때 좀 사유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메시지는 이렇지만 너가 생각한 거는 아니면 너가 느꼈던 건 이런 부분도 하고 다른 거를 느껴도 상관이 없는 무관한 좀 그래서 형태가 최대한 절제된 작업으로 옥상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외곽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입체가 돼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거든요. 그럼 낮에서 봤을 때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저녁에서 보면 또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생겨요. 이 외곽이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시각각 좀 다른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선들이 연결돼서 바닥을 쫙 썼는데요. 여기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계속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은 건물 하나 전체가 다 분리되어 있는, 층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내의 모든 구성마다 이렇게 라인을 다 작업을 했는데 하나의 드로잉, 선으로 연결되게 해서 그 건물 안에 내부가 하나의 드로잉으로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결국엔 하나의 완전체의 작업으로 보이길 바라서 이런 방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밀라노에서 하고 있는 전시인지인데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일하느라. 너무 가고 싶은데. 올 겨울에 지금 한번 가볼까 예정인데 일을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시했던 작품 이미지입니다. 조금 더 추상적인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또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혹시 그 TV 광고 중에 추성훈 씨가 나왔던 안마의자 브랜드 보셨나요? 무슨 뭐 이렇게 뭐 편하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하여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브랜드에서 이제 아티스트 콜라보로 해서 이제 한정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카페를 하나, 건강식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확장돼서 일부는 아티스트가 작업한 이미지들로 브랜드를 이렇게 좀 더 구축해보자 라는 제의를 받았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색감들 중에 좀 편안함 또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로 선택을 해서 안마의자와 맞는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다시 작업을 해봤거든요. 무조건 작품을 그림이기보다는 그 브랜드와 맞는 작업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초반에 보여줬던 그 동그란 하얀색 원의 입만 있던 그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패턴을 만들고, 그래서 매니라플로라는 브랜드의 셔츠와 다른 제품들도 같이 적용해보는, 네, 실제로 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해외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 왜냐면 저는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작품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까 영상 중에 여섯 번의 레이어가 쌓였다고 말씀드렸던 그 작품이 전시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되었고, 이것은 이제 이번 한 2년 전 겨울 시즌 의류로 출시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잉들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양면의 그 불편하지만 편안함, 불안하지만 편안함, 뭐 이런 양면적인 이야기를 의류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에 그 이제 양면의 1차원적이죠. 양면의 의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뒤집어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 근데 안에 살짝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뒤집었을 때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의류로 가져갔을 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했을 때 이런 방식을 취해서 작업을 했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다리가 아닌가요? 저도 이런 옷을 입고 싶지만 제 옷을 차마 입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짧죠? 이런 식으로 한 면에는 그래픽이 좀 강한 이미지로 보여지고, 또 나머지 한 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면으로 의류가 좀 같이 겸해서 입을 수 있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 디렉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자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제품,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이 좀 도움이 된다면, 영향이 미친다면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그 디렉팅의 역할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신 게 디렉팅이라고 하면 그냥 누군가의 작품 가져와서 이게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아트 디렉팅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다른 디자이너분들도 많지만 지금 딱히 좀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예술가 아트 디렉팅을 함으로 자기 작업물을 어떤 브랜드에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좀 공간을 활용을 할지까지 계산을 하는 게 아트 디렉팅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음에 설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남성 의류 브랜드 이제 편집샵인데요. 장클레라고 지금 신사에 위치하고 있는 남성 의류 편집샵인데 거기 이제 브랜딩과 아트 디렉팅을 맡았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공간 안에 설치물까지 그리고 브랜드 배치나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저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이야기를 제가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지까지 해서 언제 한 3개월 전에 마오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입구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3면으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이런 모버제들은 이동이 가능하고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만들었어가지고 다른 뭐 선글라스 브랜드나 아니면 제품 브랜드나 같이 색감이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를 좀 배치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다시 잡고 네, 이건 입구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 디테일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업 과정 중에 나왔던 이미지들이나 완성을 했을 때 이 브랜드에서 아니면 이 편집샵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제 그 거기 이제 브랜딩을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이미지들 작업을 했는데요. 계속 제가 그림을 그리면 누적되고 쌓고 또는 그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붙여지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를 그들의 브랜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작업을 했던 형태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앞서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 그림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그림만 보여드려도 되긴 하는데 현대 미술이고 현대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순히 지나가다가 봤던 뭐 콜라보 작업이라고 해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다른 작품들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좋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저의 경로를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스토리가 뭐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경로를 보므로써 다른 작품들을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작품이라고 했을 때 진짜 간단하게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작품들 되게 많을 때 갤러리도 그냥 쑥 둘러보거든요. 한 작품 한 작품 보는 게 아니라 쑥 둘러보고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를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잘생긴 남자가 매력 있는 남자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봤는데 되게 못생겼는데 뭔가 매력 있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생겼는데 뭔가 계속 시선이 가거나 굳이 잘생기지 않아도 나의 시선을 끄는 그런 이미지나 아니 그런 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이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거나 호감이 간다면 호기심이 다시 생겨나고 왜 이렇게 생겼고 또는 아니면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취미가 뭐고 이런 거가 궁금하듯이 이 작가는 이걸 왜 그렸고 왜 이 색감을 썼고 무슨 스토리가 있지? 이렇게까지 단계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림은 뭐 남자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은 좀 이해가 쉬웠으면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호기심이 가는 이미지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런 발을 내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된 사례까지 보는 이야기 되었는데요. 좀 강의가 일찍 마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